대표죠. 그리고 CJ&JUS의 마재윤이 붙였어요. 서로 승자전에서 그토록 서로와 서로를 갈구했던 두 선수입니다. 네, 참 이재동 선수도 예선 경기 포함하면 아카디아에서 정우대전과 7승 1패, 마재윤은 6전 2승. 참, 뭐 이런, 네, 이런 거 뭐, 예. 네. 진짜 아카디아 맨만 놓고 보면은 제일 센 자구들입니다. 그런 데다가 예. 이겨낼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기세도 가장 센 자구들이거든요. 이재동과 마재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마음으로 맵이 열렸습니다. 먼저 왼쪽이에요.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죠. 르카포즈 이재동 왼쪽이었고요. 오른쪽 마재윤 선수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의 저그 한시 양쪽 다 최단거리인 세로 방향을 의식한 듯 아래로 딱 볼들을 내려보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는 또 저그전에서 딱히 드론 정찰을 안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초반에 선택하는 빌드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운이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네, 정찰이 아마도 드론 보내지 않는 한 네. 가장 마지막에 들고 과감하게 것 가느냐, 혹은 종종 멀티도 나오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12풀 멀티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원래 12풀 멀티가 9풀 발업을 막긴 하는데 또 어떤 기세면에서 저글링 컨트롤에 잠깐의 실수 이런 것들은 또 멀티 깨지고 차례차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변수를 품고 있는 저그전 아니겠습니까? 한치의 방심도 없어야 돼요. 암만 진짜 저그대저그전 진짜 거의 진짜 최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12드론에 네, 일단 한 발은 뺐어요. 네, 그러네요. 네, 하여튼 네, 12드론에 앞마당을 먹었는데 상대 9드론 발업 저글링이 오면 정말 못 이깁니다. 네. 진짜 아무리 잘해도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제가 생각할 때는 12드론에 앞마당을 먹는 도박성이 짙은 빌드 선택을 안 하지 않을까. 네. 네. 일단 최단 거리인 야, 세로로 오버로드를 서로 내렸잖아요. 이재동 예. 오버로드 교체 타이밍이 지났는데 위아래 아니구나. 이 생각. 마재윤은 앞마당을 가져갔어요. 과감하게 확. 야. 네. 야 진짜 마재윤 무슨 뭐 이 투시안 같은 거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짜 여기서 상대가 12분지도 12%라고 봤나요? 그러게요. 게다가 이재동 선수가 그 에이스 결정전에서 박찬호 선수에 당할 때 구드론 발업에 당했거든요. 한번 이번에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냥 구드론 했으면은 지금 이재동 선수, 네, 마재 선수 그냥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재동 선수가 일단 이재동과 마재윤의 초반 전략 싸움에서 빌드 싸움에서 마재윤이 이겼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좋은 거 좋은 거죠. 좋은 그렇죠. 예, 예. 저그대저그를 참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물론 빌드 싸움에서 졌는데도 정말 운영으로 역전을 하고 돌고 라고 이런 것도 잘 하니까 승률이 높은 거긴 한데 근데 보통 보면은 빌드 싸움 참 잘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근데, 이재동 선수도 앞마당을 가져갔죠. 그렇죠. 예. 예. 12풀 이후에 앞마당을 먹었는데 예. 예. 그렇더라도 이러면 마재훈 선수 약간 좋은 거예요. 자 예. 그러면서 맵 중간에서 오버로드 교체가 예. 돼요. 가스의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으면서 어차피 멀티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가스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극복이 되고 드론은 더 많이 그런 상태죠. 해처리도 빨리 펴지기 때문에 그렇죠. 보충도 빠르고 저글링도 한 번에 더 많이 압류시킬 수 있고요. 예, 첫 상대 저글링 러쉬만 무난하게 막아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저글링을 선택을 하건 드론을 선택을 하건 오히려 선택권이 있는 쪽이 된다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네, 세로 방향이면 또 혹시 가까워서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은 가로 방향이 오히려 멀거든요. 아카디아트는 네. 예, 12드론 예, 스퍼닝풀 이후 앞마당 먹은 저그한테 저글링에 의해서 초반에 당할 일은 없죠. 야, 마재윤 선수의 팬인 것 같습니다. 승리를 네. 기원하는 마재윤 만약에 이번 경기 잡고 자기 스타디움 가게 되면 뭐 말씀드린 통합 승률 80% 이루면서 화려하게 자기 스타디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 예. 스타리그와 인연이 없던 마재윤 선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성숙했다. 네. 아, 대담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선에서 김남기 선수한테 막 5드론 서클러스도 당해보고 조금 그런 걸 의식할 만도 한데 확 12드론 멀티를 할 수 있는 대장 발업했죠. 저 이재동 선수는 이재동 야, 이미 흰색 저글링 달렸어요. 역시 저그대저그에서 또 공격적인 이재동의 색깔이 지금
자, 네. 그런데 그런데 네. 마찬가지로 마지노 선수 약간 늦게 발업 되면서 자원은 더 많은 상황이에요. 네, 자 거기에서 저글링끼리 일단 한번 1차 교전 네. 근데 일단 이재동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저글링 보내고 있고. 그러네요. 야, 저글링 지금 저글링이 나와야 돼. 드론 나와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위쪽에서 저글링이 바로 추가가 되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약간 또 손해를 본 게 좀 전 라바에서 드론 두 마리가 추가되면서 그게 저글링이었다면 무난하게 막았는데 마지노 선수가 조금 욕심을 부렸던 거죠. 어쨌든 수비는 야, 지금 해냈습니다. 이재동은 계속 보내요. 지금 저글링 두 물이 넣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재동 선수가 일단 마재윤 선수에게 초반 기세로라도 그렇죠.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아 역시 그렇죠. 젊은 선수는 기세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예, 자, 맞아요. 예. 마재윤의 스파이 올라가고 있고 이재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저글링 다시 들어갑니다. 도착해서 확인했을 때 마재윤 선수가 약간 또 부자 빌드라는 것을 알고 네. 발끈한 거죠? 그럼요. 네, 가난하게 만들어주겠어, 공격한. 야, 자, 다시 달려 진영은 이재동이 조금 잘 잡았거든요. 자, 저글링 숫자. 맞죠? 야, 네. 아, 네. 예. 마지막에 본진영 때문에 네. 추가되는 저글링에 의해서 막혔죠? 네, 나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저글링하고 교전을 해도 이기는, 그건 이제 맞는 저글링 살짝 빼주면서, 2기 이상의 저글링을 살살 유인하고 이런 컨트롤을 잘해주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지금만 해도 마지막 선수 확실히 저글링 컨트롤이 좋다는 게, 예. 눈에 보이네요. 자, 또 기세 좋게 달려들어봤습니다만 안 뺄 것 같으니까 마재윤 일단 뺍니다. 자, 후속 저글링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재동. 야, 이재동 선수 완전히 진짜 오늘 약간 네. 스파이어가 늦긴 하지만 그건 큰 차이는 아닌 거고 네. 이 저글링에 계속 만약에 올인을 했을 경우는 드론 차이가 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마재윤 예, 길 빙 돌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서로 가네 길 엇갈렸어요. 아 그러나 수비하러 또 다시 돌아옵니다. 네, 길이 엇갈려서 싸우게 되면 마재윤 선수 수비 잘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나 마재윤 선수는 다시 가던 길 가면서 저글링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재동 선수의 진영 네. 쪽에서 예, 예. 지금은 오히려 진짜 거의 비슷하지만 마재윤 선수가 약간 많아요. 자 다시 달려들었지요. 오 마재윤 선수가 저글링이 많아요. 약간 더 잘 싸워줬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재동 선수는 드론을 보충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글링을 추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방금 전에도 마지노 선수가 확실히 저글링 컨트롤을 잘한다는 모습이 딱 나온 게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는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둘러싸일 것 같은 저글링들은 살짝 빠져서 도망가졌습니다. 야 이거 예. 그런데 이재동의 본진까지 들어왔거든요. 예, 예. 저글링 안 나와주고 이거 지금 뮤탈이나 아, 뮤탈이 스커즈 오나요 지금? 그것이게 아 뮤탈 바로 뮤탈이요. 예. 자 서로 뮤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드론에 대한 피해가 네 저글링 싸움을 이렇게 무난하게 넘기면 그동안 훨씬 많은 드론을 확보해놨던 마지노 선수가 그렇죠. 예. 뮤탈 운영에서는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마당 가스도 먼저 들어갈 수 있고요. 아 드론 차이가 좀 있죠. 좀 나죠. 많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초반에. 앞마당 쪽으로 드론을 좀 보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노 선수가 좀 많아 보이네요. 드론이 한 30마리 있는데 한 5마리 차이 나는 것과 한 12마리 있을 때 네? 3-4마리 차이 나는 것은 그렇죠. 뒤에 스커지도 따라가고요. 자 먼저 역시 공격이 됐어요. 이야, 전혀 안 당하네요, 마재윤. 아, 그러고 이제 저글링 들어갔는데 예. 2승으로 스타리그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지금 갔죠. 예, 이재동 선수가 아, 좀 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저글링만 뽑아갖고 빵 밀었는데도 그게 다 막히고 오히려 저글링 싸움에서 오히려 밀린. 네. 야, 이런 아유, 지금 저 못 막아요. 예, 그렇게 허리하게 저글링 몇 시 갔으면 진짜 보세요. 드론 몇 마리 정도는 잡았어야 돼요. 네. 단순한 뮤탈 싸움만으로도 이재동이 안 되겠는데요. 마재윤의 스커지는 제대로 들어가고. 예. 자, 스커지 몇 마리로서 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이재동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막 들어가면 못 막습니다. 예, 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만 마재윤 드디어 예, 지지. 예. 로열 로버 후보가 되네요. 예, 영수입니다, 영수이. 드디어 올라갑니다. 그동안 그렇게 영이 없었던 오기인데 스타리가 드디어 그 스타리에 예. 마재윤 이름을 올렸어요. 예, 본좌소리 마재윤인데 이제 노열 로더 후보예요. 근데 진짜 노열 로더를 걷게 된다면 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본좌는 그렇습니다. 통합 승률 80% 지금까지 누구도 이룩하지 못했던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마재윤이 창 2탄이고요 조 1위로 올라갑니다.